소장님, 뭐를 저를 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저 미군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기념품인데요. 어머머머, 저 이런 거안 주셔도 되는데. 예, 아우, 감사합니다. 선물까지 받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제가 미국 내 재외공관 중에서 달라스 출장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홍성래 소장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달라스 출장소에서 민원 업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한류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조용히 묵묵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외교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출장소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차, 근데 여러분, 이 제가 달라스 출장소 소장님에게 받은 선물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재외공관에서 MC 선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출장소 소장님이 주신 선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은 처음 해보는데요. 자, 요걸 주셨는데요. 예, 그대로입니다. 주신 그대로고요. 뭔가 태극기가 보이는데? 이거 뭐지? 텀블러 같아요. 오, 어머, 예쁘다. 오. 어머, 예뻐, 예뻐. 제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텀블러예요. 어머, 예쁘다. 어머, 블랙 색깔에다가 태극기하고 송중이 같이 있네요. We will never forget you. 예, 주 댈러스 출장소. 어머, 예뻐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어머, 뭘까요? 뭔가 묵직한데. 잠깐만요, 제가. 잘 찍을 수 있으려나? 으사자자자자자. 으자차차차차차차차차차. 뭐지? 되게 무겁네요, 약간.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박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과연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나, 어머, 컵이다. 머그컵인가 봐요. 어머, 머그컵이다. 그죠? 와, 머그컵이에요. 와, 어머, 예뻐. 똑같은, 예, 문이네요. 여기에, We never forget you. 어머, 예뻐.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저 머그컵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다 커피 딱 마시면 되겠다. 야, 이거 갑오로 제가. 예, 갑오로 잘 모시겠습니다. 야, 이쁜데요? 오, 고맙습니다, 소장님. 자, 우리 MC 선아의 첫 번째 언박싱이었습니다. 텀블러 너무 예쁘죠? 무슨 CF 찍나요? 감사합니다. 예뻐요.